이어서 논리레벨과 퍼스파이어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개념적으로 정논리와 부논리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정논리는 파지티브 라직, 부논리는 네거티브 라직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밑에 그림에 보는 것처럼 전압 레벨의 높은 상태를 1로, 낮은 상태를 1, 0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정논리라고 하고요. 그 반대를 부논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논리 관점에서 회로를 보면 되고, 이렇게 주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정논리와 부논리에 이어서 펄스 파형인데요. 이 펄스라는 개념에 보면 하이 상태와 로우 상태를 반복하는 전압 레벨로 구성된 것을 펄스 파형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이산적인 거죠. 즉 시간에 의해서 값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그 상태가 반복이 되는 이걸 갖다가 펄스 파형이라고 그러고, 이런 펄스 파형은 이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주기적인 펄스, 그다음에 비주기적인 펄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 비주기적인 펄스는 그 반복적인 패턴이 있지 나타나지 않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일단 먼저 펄스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할때뭐 이제 주기성이 있느냐, 비그 주기성이 없느냐, 이거보다는 기본적인 이 펄스 파형에 설명할 수 있는 개념들을 먼저 살펴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상적인 주기 펄스, 즉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는 주기 펄스는 두 개의 엣지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첫 번째 두 개의 엣지 중에 첫 번째, 보통 엣지라고 하는 게 가장자리, 모서리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상승 엣지, 즉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바뀌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상승 엣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 그다음에 반대로 높은 부분에서 낮은 부분으로 바뀌는 이 상태, 이 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하강 엣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우리 눈에 이렇게 좀더잘 그려보면 좀잘 그린 건가요? 예. 좀잘 그려보면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변하는 이 엣지, 이 부분이 우리 눈에 이렇게 아주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전자회로에서는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여기 이 부분을 확대, 시간 관점에서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증가되는 것들을 좀 이제 나눠보는 거죠. 예를 들면 로우 상태에서 하이 상태로 변하는데, 이때 상승 시간이라고 하는 거, TR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10% 부분, 0.1 부분에서 0.9, 9% 부분, 90% 부분까지 변한 이 시간을 상승 시간, 그 반대를 하강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T 중간, 이 펄스의 중간에서부터 50% 반대 50% 부분까지 범위를 그 시간을 TW, 펄스 폭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만하게 보이면,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멀리서 들여다보면 순간적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펄스 폭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TW.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상승 시간, 뭐 하강 시간, 뭐 이거를 아는 것보다는, 즉 상승 엣지에도 실제 완만하게 증가하고, 하강 엣지에도 완만하게 하강한다라고 하는 거. 따라서 시간이 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건 펄스 폭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펄스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주파수, 그 다음에 주기입니다. 주파수는 이 주기적인 파형, 즉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는 파형이 1초 동안 몇번 발생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파형이 1초 동안, 여기 1초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물리적인 얘기를 할때 기본적인 단위 시간이죠. 단위 시간. 그냥 단위 시간이다. 단위 시간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1초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이 주파수는 헤르츠라는 단위를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자 다시 한번 단위 시간당 패턴이 반복되는 횟수 이걸 주파수 프리퀀시라고 그러고 그 반대로 주기적인 파형이 1회 한번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를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밑에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시간이 1초가 나와 있네요. 1초라는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패턴이 지금 한번 있는 거고 밑에는 동일한 패턴이 두번 발생했죠. 이건 1Hz, 2Hz가 되겠죠. 반대로 이 패턴이 한번 반복됐기 때문에 주기는 1초가 될 거고 여기 2Hz 같은 경우는 0.5초가 되겠죠. 이해되죠? 여기는 지금 1초에 1000번 진동을 했어요. 따라서 주기는 이 1000번 진동한 거 1000번이니까 요 시간은 1000분의 1초겠죠. 이해되죠? 예. 따라서 주파수와 주기의 관계는 이렇게 역수관계에 있다. 네. 예. 방금 앞에서 본 것처럼 주파수가 대입을 한번 해보죠. 주파수가 2였다? 그러면 2를 여기다 대입해보면 t는 0.5가 되죠. 0.5초. 이해되죠? 자, 거기 다음에 이제 듀티 사이클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등장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펄스는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어요. 주파수하고 관련된 주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높이 여기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보통 진폭이라고 그러고 예 이해합니다 진폭이라고 그 다음에 원래 위상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우리는 지금 디지털 신호를 갖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위상에 관한 얘기는 지금 굳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주기와 주파수에 대한 개념 잘 이해해 두시고 그럼 듀티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듀티 사이클은 이 하나의 주기 그 패턴이 이렇게 있을 때이 패턴의 그 패턴에서 이 레벨 하이 부분의 이 레벨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서 제가 비교를 해보면 이런 게 있다고 보죠. 저 위에 A 신호나 B 신 A 펄스나 B 펄스나 주파수는 똑같아요. 1Hz예요. 시간을 우리가 1이라고 봤을 때 1초라고 봤을 때 주파수는 1Hz 똑같아요. 1Hz.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이 높은 부분, 이 하이 레벨의 H, 높은 전압 레벨의 길이가 다르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체, 대문자 t는 하나의 펄스가 형성돼 걸리는 시간이고, 그 펄스 중에 요 펄스의 폭. 주기라고 하는 건이 패턴이, 다음 패턴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t이기 때문에, 이때 이 t분의 이 펄스의 폭, tw. 요 W의 비율을 퍼센트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듀티 사이클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든 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기회가 되면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이 디지털 직접 회로의 조합 회로와 순서논리회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조합논리회로 같은 경우는 기본 게이트의 조합으로 구성된 논리회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게이트는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뭐 AND 그다음에 OR NOT 이게 기본적인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이 기본 게이트의 조합으로 구성된 회로가 조합논리회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순서논리회로는 조합논리회로에다가 프리플롭. 이 프리플롭이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 기억을 가지고, 기억을 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자예요. 그래서 요거 같이 합쳐진
이 회로를 순서 논리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리모컨을 갖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리모컨이라고 하는 거에 보면, 이 보통 여러분 TV나 뭐 에어컨, 예, 근데 여기도 밑에 지금 이 리모컨 같은 경우는 뭐 영상을 보는 그런 리모컨 같이 보이죠? 그래서 아무튼 숫자 같은 경우는 이 숫자를 누르면 특정한 적외선 신호가 발생한단 말이죠. 이 숫자를 누르는 것 자체, 이 입력에 대해서 결과가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뭐 기억 소자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른 버튼이 뭔가 출력 결과를 바로 만들어내니까요. 반면에 요거는 뭐 채널을 바꾸거나 소리의 크고 작음을 갖다 조절하는 그런 버튼인데, 이 방향 그뭐 상승 버튼, 하강 버튼을 누르는 게 지금 순서 논리 회로다 이렇게 세는 이유는 뭐냐면, 소리가 높아지고 낮아진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어떤 이전에 어떤 값이 존재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소리를 높인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이동. 예, 그래서 그 이동한 거에 대한 결과가 뭔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이전에 어떤 상태가 있어서 내가 이 버튼을 누르면 상태가 다음 상태로 변하는 거죠. 예, 이렇게 기억을 이전 값을 또는 현재 값을 기억을 저장을 하고 있어야 동작하는 그런 회로를 순서 논리 회로라고 지금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